하나님 말씀 사사기서 9장입니다. 사사기서 9장 참 7장 사사기서 7장 9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사사기서 7장 9절에서 18절까지 교독으로 봅니다.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말과 불화를 드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은 이에 그 부하 불화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저 양산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일급의 중장 같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해변에 모여서 수당 같았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그러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려 나와 너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기드온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이 사건들이 이 시대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말해주고 있는지 오늘 이 기도원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기도원의 사건들이 지금 이 시대 나의 사건으로 들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기도원을 간섭하셨던 그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를 간섭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이 믿어지게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는 것은 곧 지금 이 시대 자기 백성들과 다투는 그것에 그걸 상징을 한다. 우리가 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서를 통해 가지고서 은혜를 입는 것은 참 지지리도 못난 이런 인간들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살려내더란 얘기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죄인을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오늘 이제 제가 좀 그 시내산의 비밀이라는 것을 한번 그 다큐멘터리를 누가 이렇게 간증하는 걸 한번 들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저 이집트에서 그 시내산 그 충청도 있는 어떤 그 교회에서 가가지고 몇 명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거기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은 가짜라는 거예요. 실제 시내산은 사우디에 있다는 게 사우디에. 그래서 그것을 다 고증으로, 고고학적으로 고증을 해서 실제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인간들이 참 이제, 돈이 되는 일이랄 것 같으면 가짜라도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해먹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그 성기순례 가가지고 뭐, 뭡니까? 신해산 간다는 건 가짜로 보고 오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는 사우디에 있는데 그것은 지금 회교의 사우디 나라에서 이렇게 뭐 국가적으로 이렇게 지금 비밀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촬영을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실제 그 모습들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참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그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어 갔는가 하는 것은 하나의 지금 흔적들이잖아요. 그 흔적은 붙들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흔적을 통해 가지고서 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저런 식으로 다스려 갔구나. 그걸 우리가 보면 된단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은,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이렇게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할 때에 그 바위를 깨뜨려가지고서 물을 내잖아요. 근데 실제 그 바위가 있어요. 응? 그 바위가 높은 산에 있단 말이죠. 한 8층 건물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바위가.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이렇게 강 딱 쪼개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쏟아졌다는 그런 흔적들이. 자우지가 그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 바다에서 수장된 것들도 그 마차 바퀴도 바다에서 다 건져내고 다 있어. 그게 그대로 있더라니까요. 그게 지금 그 시내산 관광 가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 보고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천 년 전 됐으니까 그냥 묻혀져 없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실제 있더라니까, 실제. 그래서 그걸 미국에서 영화도 찍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은 성경적으로 참 고정이 돼가지고서 그걸 실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번 보시라고 내가 그걸 저 알려드릴게요. 한번 꼭 한번 보세요. 그 출애굽의 비밀이라는 그런 걸 저 유튜브에 들어가서 치면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 하냐면은, 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뭡니까 그 광야에서 이게 살려내는 것도 결국은 뭐냐, 하나님 자신이 바위처럼 깨어짐으로 인해서 그 깨어짐 속에서 생수를 토해내서 자기 백성들을 살려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그들이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가지고 그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이 그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그냥 물을 냈다 그러니까 이 평지에서 이렇게 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 평지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높은 산에 그 바위가 깨진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체가 다 볼 수 있는 그 높은 산에 있는 바위가 쩍 갈라져가서 거기서 물을 콸콸 쏟아내니까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다뤄가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다뤄가는 것은 보지 못하고 단지 목전에 떡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집착하다가 결국에 뭡니까? 광야에서 다 이렇게 죽임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볼까 하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의 몸뚱이가 깨어짐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우리는 그 깨어진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그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냐? 세상 사는데 뭐? 돈 버는 데 관심이다. 돈 버는 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본 이 얘기, 지금 읽었던 이 내용이 뭐냐면은 기도,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가지고서 지금 뭐 하냐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이라는 이 적국은 나타난 적이고 실제 그 적은 뭐냐.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다만 이방인들은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도구로서 사용할 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곧 뭐냐. 이방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은 그들이 곧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스라엘을 상징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과 똑같은 모습이다. 그것을 지금 고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뭡니까 미디안 손에 붙였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몇 번씩 나타나 징조를 보여주고 그렇게 했는데 기드온은 결국 그걸 못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마지막 징조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무슨 징조를 보여줬어요? 기드온이 자기 부하 하나 부라라는 그 부하를 데리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미디안 진에 가잖아요. 참 뭐 잠자고 있는 신 있을 때에 미디안 진에 가가지고서 장막에 가까이 이르러서 보니까 그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하냐? 꿈 이야기하더란 말이죠. 꿈 이야기. 무슨 꿈 이야기하느냐? 야,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그 참 이상한 꿈인데 그 꿈이 뭐냐? 보리떡 한 덩이가 떼굴떼굴떼굴떼 굴러와가지고서 미디안 진에 있는 한 장막을 콱 쳐버리는데 그 장막이 완전 작살이 나보더라. 그러면서 그 보리떡이 누구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여 그렇게 이야기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야. 아, 이번 전쟁 우리가 졌어.
지금 기도원이 저렇게 이 보리떡처럼 우리 이 장막을 다 쓸어버리고 이렇게 갈테니까 우린 져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기도원이 거기에 힘을 얻고,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올라와가지고 300명에게, 뭡니까, 항아리에 횃불 준비해가지고 이제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보리떡이 이 미디안 진영의 한 장막을 이렇게 덮치는 이 사건이 무엇을 이렇게 의미를 하는지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느냐 하면은 참 재미있는 것이, 예, 몇 절이에요? 13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그곳에 이런지 어떤 사람이 한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른다 그러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한 장막이라는 것은 그 뭐냐면은 다른 말로 뭐냐면은 성막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성막을.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과 이렇게 전쟁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떡이 미디안의 장막을 캐파했다 얘기는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땅의 모든 종교를 뭐 하느냐 박살낸 것과 똑같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박살낸 그 종교는 다름 아닌 뭐냐 인간의 가능성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율법신앙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를. 그러니까 그 속에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율법신앙 속에는. 율법신앙이 뭐예요? 인간의 가능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것이잖아요. 그게 모든 세상 종교도 똑같은 그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율법신앙을 깨뜨리는 것은 곧 다른 말로 이것을 확대 해석을 하면은 세상의 모든 종교를 뭐 한다? 깨뜨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깨뜨리는 것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단 말이죠.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디안이라는 이 이름이 뭐냐면 다툼이라는 뜻이거든요. 다툼. 그러니까 미디안에 있는 그 한 장막이 있어. 그러니까 미디안이라는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이 미디안이 그들이 섬기는 한 성막이 있는데 그 미디안이 섬기는 그 성막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느냐?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가능성으로 세워지는 성막이란 말이죠. 쉬운 말로. 그러면은 그러한 그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이 모든 신앙의 총화를 보러 총화라고 보면 돼요. 모든 신앙이 세상의 모든 신앙의 총화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율법주의라는 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해서 그들을 뭐 하느냐 깨뜨리는 일을 했단 말이죠. 보리떡이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리라는 것은 레위기 23절 23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그게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어요. 그 절기에 보면은 초실절이 되면 안식 후 첫날인 초실절이 되면은 보리 추수를 해 가지고 그 보리 추수된 그 첫 단을 여호와 앞에 뭐를 드린다? 요제로 드린다 그랬죠. 요제로. 그 요제로 드리는 것은 이것은 곧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무덤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이다? 부활한 것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 상징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냐면 보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면은 이스라엘은 두 추수가 있어요. 보리 추수가 있고 밀 추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리 추수는 유대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밀추수는 이방인 구원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리 딸이 보리 저 뭡니까 이 보리가 보리 딴을 초실절 때 보리 딴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제로 바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보리 아이고 말이 잘 안 되네.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건져내버리잖아요. 건져내서 이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것을 꼭 결국에 뭐냐 보리떡 대신 이 보리떡이 지금 어디로 굴러가요? 미디안 진 장막으로 굴러가 버렸죠. 그러니까 보리떡이 미디안진 장막에 굴러간 것은 결국에는 뭐냐 미디안진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뭐 하느냐 건져내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미디안진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죠? 겉으로 나타난 것은 미디안이 이방 나라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전쟁은 누구하고 전쟁을 하느냐? 자기 백성들하고 전쟁을 한단 말이죠. 자기 백성들. 그러니까 보리떡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 백성
깨뜨리기 위해서 왔느냐? 자기 백성 깨뜨리고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기 백성들이 지금 현재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율법 신앙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자기 가치를 챙기고 뭡니까? 자기 안에 이 영웅주의가 있고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지금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뭐냐? 보리떡같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보리떡이 누구냐 보니까 구약의 절기를 볼 것 같으면은 아 결국은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전쟁을 하는 그 전쟁 무기도 상징적으로 두 가지를 주는 거예요. 항아리 속에 뭐를 가둔다? 횃불을 가둔다면 횃불을. 이 횃불이라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 이 횃불이 두 번 딱 나와요. 오늘 본문하고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느냐? 하나님 자신이 횃불이 돼서 지나가신단 말이죠. 그럼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 자신이 쪼갠 고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쪼개진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데 그러면은 그 쪼개짐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이 언약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전 언약을 모티브로 해서 주어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 창세전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자기 백성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하나님 아들 만드는 것이 창세전 언약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창세전 언약을 모티브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때 어떤 식으로 맺느냐?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 자신이 횃불이 돼서 지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에게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가두라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그 항아리조차도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언약이 뭐가 되느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무기를 주는 것이 무슨 무기를 주느냐? 항아리에다 횃불을 가지고 있는 이 무기를 주는데 거기다 이제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가지고 숨겨 있다가 그 항아리가 깨지면서 횃불을 비치면서 뭐를 불어요? 나팔을 불지요. 나팔을. 그 나팔을 불 때 미디안 진에 있는 그 군사들이 서로 자중질환이 나 가지고 전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지리밀만해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이 세상이 미디안과 같이 그렇게 겉으로는 화려하고 강력한 군대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부활의 사건이란 것이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뭐가 된다? 작살이 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에 처음에 이렇게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서 여리고성을 정벌을 할 때 어떻게 정벌을 해요? 여리고성을 정벌할 때 나팔 소리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성에서 말하는 나팔 소리라는 것은 이건 전부 복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뭐냐면은 항아리 속에 횃불 가두고 그 다음에 뭐를 들고 있으라? 나팔이자 나팔. 그 얘기는 뭐라? 항아리는 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 보리떡 대신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고 그 예수님의 육체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속에서 뭐가 나온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으로 횃불처럼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횃불을 가지고서 전쟁을 한다 이 얘기는 실제 미디안 군대와 싸우려면 총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데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횃불을 가지고 싸운다는 얘기는 이 전쟁의 성격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무슨 전쟁이냐?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어둠의 세력과 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은 뭘 갖고 있느냐? 항아리 속에 횃불을 들고 있고 나팔을 가지고 있는데 저쪽 그렇게 되면 이 횃불이 항아리 속에 가둬져 있을 때는 뭡니까? 횃불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 항아리가 깨지면서 뭐가 드러나요? 횃불이 비춰졌을 때 깜깜한 그 어둠의 세력들의 절제 뭐가 돼요? 환해져 버리죠. 그게 이게 뭡니까? 빛이 어둠 속에 뭐 하는 거예요? 침투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둠의 세력인데 이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는 것은 뭐냐? 빛이란 말이죠. 근데 그
그 빛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뚱이 몸이 쪼개지면서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신 빛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것을 소리를 치라는 거예요. 그걸 증가라는 거예요. 그게 나팔이라는 거예요. 나팔. 그래서 요한계시록 뭡니까? 10장에 갈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7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아, 1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볼까요? 그래, 이해가 되겠네. 같이 봅니다. 10장,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표노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바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선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그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적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보세요.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바다를 밟고 세상을 밟고 정복자로 서 있어요. 서 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손에 오른손에 뭐를 붙잡고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작은 책이 있죠. 이 작은 책을. 그 작은 책이 있는데 이 작은 책을 누구에게 주느냐? 예수님의 종들에게 주더란 말이죠. 그 예수님의 종들에게. 이 종들이 누구냐면 두 증인들이란 두 증인들.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은 누구냐면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이 어떤 두 목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의 모든 성도는 두 증인이라니까. 두 증인이라는 이 얘기는 사도행전 1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뭐가 된다? 증인 된다 그러잖아요. 증인. 그래서 둘이라는 이야기는 구약의 율법에서는 어떤 증거를 할 때는 두 사람 이상이 증인이 될 때, 두 사람 이상이 증거를 해줄 때 그것을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채택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정복한 그 정복자로 서 있는데 그 정복자의 손에 붙잡힌 이 손에 있는 작은 책이 있는데 이 작은 책의 내용이 뭐냐? 결국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을 하고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두 증인들에게 먹여주잖아요. 그것을 지금 7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정 손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 보세요. 나팔 소리라는 것은 곧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분은 이 나팔이에요? 색소폰이에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기 몸이 깨어지고 그 깨어짐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살려냈다는 이 복음 아니에요. 그 복음을 나팔 소리로 비유한단 말이죠. 나팔 소리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이 사실들을 증거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냐? 기도원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횃불을 비치면서 나팔 부는 것과 똑같은 의미란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원이 꿈을 꾼 사람들이 보리떡이 굴러와가지고서 미디안 장막을 지금 뒤집어 엎는데 그 보리떡을 일컬어서 기도원에 뭐라 그래요? 칼이요 그러죠. 칼 그렇죠. 기도원에 칼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원은 칼이라 그랬는데 실제 무기를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를 가지고 있더라? 항아리 횃불과 나팔밖에 없단 말이죠. 그
지금 횃불과 나팔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횃불이라는 것은 어둠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고 그 어둠을 쫓아내는 것은 결국 뭐냐? 찬빛 대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는 것으로 오는 것을 상징하는데 그러면은 이 사실들을 증거하는 것이 곧 뭐냐? 나팔 소리를 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네. 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증거하는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작은 책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작은 책이란 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뭐 하느냐? 마귀의 세력을 뭐 하는 거예요? 박살내는 거잖아요.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전쟁 무기는 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너지는 세력이 있어. 누구예요? 마귀의 세력이죠. 마귀의 세력. 이해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너지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기도원의 칼이여 이랬지만 이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누가 깨어지느냐? 귀신들이 깨어지고 마귀의 세력들이 박멸이 되는 거예요. 박멸이 된단 말이죠. 그걸 지금 기도원에게 이 기도원 전쟁에서는 뭘 보여주느냐? 횃불 속에 저 항아리 속에 갇혀진 횃불이고 나팔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팔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기도원을 통해 가지고서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구원을 해낼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뭐 하느냐?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보여주고. 하나의 계시가 되는 것이죠. 기도원이 하는 이 전쟁은.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가지고서 기도원이 미디안 군대를 쳐보신 그 일들을 그대로 지금 뭐 하느냐? 재현을 했잖아요. 왜 하필 또 보리떡이라 그러겠어요? 보리떡, 보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 아니에요. 짐승들 가축 사료였다니까. 가축 사료. 그 가축 사료였는데 그 가축 사료인 그 보리떡이 결국에는 뭐냐? 자기 백성들을 뭐 하느냐? 살려내지요. 그죠? 살려내죠. 그건 꼭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축들의 사료로 오셨다니까. 이걸 짐승 구유에 나신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요번 주일날 오후 시간에 고자 설명할 때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모두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성경에서는 짐승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짐승. 그 짐승들이 무엇을 먹고서 사람이 되느냐? 짐승의 밥으로 오신 예수를 먹고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으로 오셨다 이 얘기는 그 보리는 사람이 먹는 양식이 아니고 가축 사료인데 그 가축 사료가 예수님께서 가축 사료로 온 것은 그 예수님을 먹는 자들을 뭐로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살려내기 위해서 가축 사료로 온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보리떡을 가지고서 베푸는 거예요. 이해되죠?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뭡니까? 줄인 자들, 그 광야에 나와 있는 줄인 자들에게 먹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축 사료를 먹어야 돼. 가축 사료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하고 진짜 볼품없고 못난 자들을 예수님께서 살려내러 오셨다니까. 그 모습이 곧 뭐냐? 자기 백성들이 죄인된 모습이란 말이야. 죄인들. 죄 아래 가두어져 있는 이런 자들이 보리떡도 제대로 먹지 못할 그러한 인간들인데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이가 되셔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는 그 예수라는 먹이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예수가 된단 말이야. 예수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미디안 장막에 보리떡이 굴러가서 그 장막을 퇴파시키는 것은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잇감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그 미디안 장막이 뭐라 그랬어요? 미디안 장막이, 미디안 장막이 한 장막이란 그 말은 오헬이란 말을 쓰는데, 그 원어가 오헬이란 말을 쓰는데, 그 오헬이란 말이 뭐냐? 성막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성막이란 뜻. 그러면 뭐냐? 미디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막은 뭐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곳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미디안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 성막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막이에요? 나쁜 성막이에요?
나쁜 생각이 그것은 뭐 해야 돼? 당연히 뭐 해야 돼요? 회파되어야 될 것이잖아요. 깨뜨려야 될 것이잖아요. 그걸 깨뜨리는 것이 누가 깨뜨렸냐? 보리 떡같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를 뭐 하느냐? 깨뜨린단 말이죠. 그걸 깨뜨려서 그 속에, 그들 속에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하느냐?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 아래 가도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이 전부 지금 어디에 가둬져 있느냐? 율법 신앙에 가둬져 있는 거예요. 율법 신앙에. 그럼 그 율법 신앙 속에 가둬진 자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죽임당한다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 요한을 걸어서 뭐라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에 뭐라 그래요? 마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 뭐가 가는 거예요? 먹힘당하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거예요. 율법에 죽임당했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율법에 의해서 죽임당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로 가지고 정죄를 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정죄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데 그렇게 죽임당한 것은 결국 뭐냐? 율법 속에 가둬진 자기 백성들 보기 위해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절기를 터져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무교절에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 무덤 속에 들어간 목적은 뭐냐? 무덤 속에 가둬진 자기 백성들을 뭐한다?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초실절날 되면은 보리단 흔들어 이렇게 살아났듯이 보리단 가지고 이렇게 요제를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살아날 때 무덤 속에 있던 자기 백성들이 다 살아나가지고서 거룩한 성으로 올라가더라 그러잖아. 가더라.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니까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고 그랬죠. 그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까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더라? 거룩한 성? 성으로 들어갔다 그러죠. 그럼 그 거룩한 성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 그래서 예수님 뭐냐? 무덤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자기 백성들,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이 인간들을 위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높은 바위가 돼서 깨어져가지고서 그들 속에서 뭐 하느냐? 예수. 그러니까 그들이 뭐를 마셨느냐? 광야에서는 물을 마신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신약식으로 말하면은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돼버린다니까. 예수의 피를. 그러니까 그 피를 우리가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죄사함이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걸 마시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이 뭐라 그래요? 피라고 그러잖아, 피. 그럼 새 언약의 피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몸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죽어졌잖아요. 그럼 결국 광야에서 바위가 깨어져가지고서 그 속에서 나온 그 생수는 결국 뭘 상징하느냐?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깨어지면서 그 속에서 물과 피를 쏟아가지고 그 피를 우리가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넣느냐? 죄사함을 넣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신자들은 구약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가지고 신약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건으로 이렇게 보아야 돼. 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은 전부 다 뭐냐? 하나의 상징적이고 그림자. 그 그림자를 해석하는 것은 예수가 키라니까. 맞는 키라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 이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는 뭐가 되느냐? 복음이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그럼 우리는 이 복음을 나팔 소리 같이 뭐 하느냐?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까 이 세상이 전부 뭐가 돼버려요? 모두가 뭐냐? 다 망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임하게 된다니까. 세상은 아무리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보세요. 미디안 군대가 어떻게 얼마나 많아요. 메뚜기 떼같이 뭐 한다 그랬어요. 중다하다 그랬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미디안 군대만 있습니까? 아니면 미디안 군대 플러스 아말렉 군대 플러스 동방의 모든 사람 있죠. 이것은 온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온 세계.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양극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도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다른 연합군을 보여준단 말이죠. 이스라엘 연합군을 보여준단 말이죠. 이 두 전쟁하는 것을. 결국 이렇게 될 때는 이 이스라엘 편에 누가 서 있느냐? 보리떡 대신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군대가 돼가지고 보리떡이 돼서 어디로 갑니까? 뭡니까?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 버리잖아. 미디안 진영이 그 장막이 무슨 장막이다? 미디안의 신을 징벌하러 가는 거야. 쉬운 말로. 출애굽기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바로에게 보내가지고서 그 바로 손에 잡혀있는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 내식으로 뭐냐면 애굽의 신들을 뭐 했다 그래요? 혼을 냈다 그러죠. 애굽의 신들을 혼냈다 그러죠. 그거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보리떡이 돼서 그 보리떡 대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섬기 뭡니까 미디안들이 섬기는 그 신전을 쉬운 말로 박살내는 거예요. 박살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처음에 사명을 줄 때 무슨 사명을 줬다 그랬어요? 자기 아비 집에 있는 뭐를 깨뜨리라 그랬어요? 우상의 전을 깨뜨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상수리 나무 아래 찾아가가지고 기드온에게 찾아가가지고서 그 기드온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여호와의 큰 용사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싸워야 될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네 애비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그것이 네가 싸워야 될 이 일이다. 그러니까 그 자기 아비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이 확대된 것이 미디안에 있는 그 장막이란 말이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비가 섬겼던 그 바알과 아세라 신전이 결국에는 저 기드온이 그것을 깨뜨리니까 누가 대모를 하고 들고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들고 일어나가지고서 누가 이 단을 헐었냐. 그럼 잡아 죽이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살려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미디안으로서의 확대 해석으로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자기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섬긴 것이나 미디안이 섬기는 그 신이나 똑같은 신들이죠. 그걸 지금 기드온이 보리떡이 돼가지고서 그들을 뭐하느냐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리떡을 본 그 미디안 군사가 뭐라 그러냐, 기드온의 뭐이다? 칼이요 그러잖아. 기드온의 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건져낼 때에 반드시 뭐하냐, 값을 치르고 견뎌내는데 그 값이 누구 값이냐? 하나님 자신 값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자신의 값. 하나님 자신의 값을 치르고서 우리를 구원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것이 되느냐?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값으로 건져낸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뭐 하느냐? 지켜내준 거예요. 지켜낸다니까. 어떻게 지켜내요? 우리는 아주 작살을 내서라도 지켜낸다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다. 이제부터는 나는 좋겠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한 것은 죄 안에 가둬진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 열대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구원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이 깨뜨려질 때마다 우리는 뭐 하느냐? 곡소리 나는 거예요. 곡소리 나는 거예요. 좋은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는 죽을 지경이라니까. 죽을 지경이라니까. 그 죽을 지경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우리를 뭐 하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결국 만들어 내신다니까. 결국 그 만들어 낸 그 끝에는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그 자기 백성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흐뭇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저 인간 같지도 않는 거, 저것을 내가 피를 뿌려 가지고 저것을 뭐 했다 살려내고 저 인간 만들었어.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봤을 때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코디를 해놔놓고 누가 기쁘더라? 아이가 기쁘더라? 엄마가 기쁘더라? 엄마가 기쁘죠. 우리 요셉이도 지네 엄마가 막 모자도 씻기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아, 모자 씻는 거 싫어해요 애들은. 뭐 그런 거 안 좋아한다니까. 그런데 씻겨놔놓고 누가 기뻐하느냐? 지 애미가 기뻐한다니까. 하, 이쁘다. 그 옷을 누가 사와요? 요셉이가 사와요? 지 애미가 사와요? 지 애미가 사오잖아. 그러니까 지 애미가 지 돈 들여가지고 옷 사가지고서 다 입혀놔놓고 아 이게 이뻐라 아는가 봐. 지금 우리가 그렇다니까. 우리는 하나 기쁘지 않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옷 사가지고 다 입혀주고 아 이거 이뻐라. 우리는 그 입혀난 것을 입고 싶다. 뻗고 싶죠. 왜? 우리는 귀찮거든.
그래서 신자들은 진짜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 하나님 좀 떠나서 고백이 나와야 돼. 고백이 하나님 나으셨습니다. 하나님 제발 날 좀 가만 내버려두세요. 하나님 좀 제발 날 좀 내버려두세요. 그럼 하나님 내버려둔다 안 내버려둔다? 안 내버려. 우리 자식들이 부모하고 이렇게 뭡니까 같이 살아가면서 그 어떤 자식도 부모를 좋아하는 자식이 없어요. 이 제 말을 잘 이해하세요. 부모하고 자식은 싸울 수밖에 없다니까. 왜 그러냐. 부모는 부모의 이상이 있단 말이죠.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 기대를 위해서 자식을 훈육하는데 아이는 그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그런다 안 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은 뭐냐. 자식은 부모의 이상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예요. 자식은. 근데 자식은 뭐냐? 죄가 그 아래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죄라는 놈이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부모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거 마치 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구원을 시켜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오로지 누구 중심으로 살고 싶어요? 내 몸뚱이 중심으로 살고 싶잖아요. 그럼 하나님 가만둔다 안 둔다? 가만 안 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간섭하는 거예요. 어? 뭔가 좀 할 만하면 또 흔들어 버리고 말이죠. 좀 믿을 것이 있을 만하면 말이에요. 그것도 걷어가 버리고.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 너무합니다 나온다니까. 그때 김수희가 너무합니다 그 노래 그래.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참 깨달아가는 거예요. 전 이번에 우리 요셉이를 좀 미국 보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 아, 전 몰랐어요. 전 내가 굉장히 좀 냉정한 그런 것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자식 앞에서는 장사가 없더라고. 얼마나 마음이 울적하고 아픈지. 아, 이게 야 이게 떠나보낸다니 그냥 떠나보내도 여기 있을 때 떠나보내고 가지 뭐 이렇게 했는데 막상 딱 그렇게 가고 나니까 집안에 들어갔던 모든 흔적이 아이고 또 울컥하네. 내가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니 그렇구나. 우리 속에 하나님 흔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흔적이. 그걸 통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다니까. 아 참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봤을 때 야 이놈아 네 속에 내 흔적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 내가 너를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볼 것 같으면 내가 너를 손바닥에 모였다 그래 새겼다 그러잖아요. 어? 젖먹이 어미가 혹시 아이를 잃어버릴지 잊을 수도 있을지 몰라지만 나는 너희를 못 잊는다. 내가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단 말이죠. 그게 꼬라지가 내가 이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새긴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전 그리고 요번 이런 저 우리 요셉이 저렇게 가면서 이런 것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은혜 감사한 것이 뭐냐? 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 이렇게 참 진짜 좀 좀 차가운 마음들이 이렇게 좀 싸늘한 마음들이 있지 않았냐? 그럼 냉랭한 마음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마음들을 그냥 울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슬퍼서 울든 기뻐서 울든 울음 자체는 내 자체를 나 자신을 힐링을 시킨다니까. 울음이 기뻐서 울든 슬퍼서 울든 울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냐? 마음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니까. 그래서 아 참 귀한 은혜다. 어? 복음이 깨달아지면은 모든 것들이 그걸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걸로. 응? 지금 저렇게 저 플로리다가 있지만은 내가 있느냐 못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녀석과 나는 뭐가 있었어요? 만남이 있었고 그 속에 내 피가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못 잊었지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 그러니까 오직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걸 찾아낼 것이고 너희가 바닷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끄집어낼 것이다. 절대 자기 백성들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건져내신다. 지금 이 보리떡 되신 이 예수님께서 미디안 진속으로 들어가 자기가 자폭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표현이 보리떡이 미디안 진을 작사를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보리떡 자체가 미디안 손에 지금 죽임당하는 거예요. 왜 하필 보리떡으로 이야기를 하냐 말이죠. 그들 속에 먹잇감으로 지금 뛰어들어간 거예요. 먹잇감으로. 결국 그 먹잇감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속에 미디안 속에 있는 그 자기 백성들이 그 보리떡 대신 예수를 먹음으로 인해서 뭐가 되느냐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것을 큰 틀에서 한번 보세요. 하늘나라에 계실 그 예수님께서 가장 천한 그 모습으로 이 죄인의 세상에 뛰어들어 오셨다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짐승 같은 우리를 위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내가 너 먹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내 걸 먹고 마시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고 어려워서 못 듣겠다. 예수님께서 그러자 제자들 보고 너희들 또 돌아갈래? 제자들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럼 왜 똑같은 예수를 다른 사람도 보고 제자들도 봤는데 다른 사람은 떠나가 버리고 제자들은 못 떠나가냐 말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힘당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못 떠나가는 거라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 속에 뭐를 봤기 때문에, 영생 있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본 것이냐?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자기 백성들에게만 예수 속에 있는 그 영생을 보게 하시는 그 촉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여금 그들은 예수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머지 인간들은 다 떠나가는 것은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구원이 것이고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믿어진다는 이 얘기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힘 당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걸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게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그것이 파도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다 비본질이라니까. 본질은 뭐냐? 야, 이런 세서 이 험한 이 허상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실상이신 하늘의 실상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내가 이 죄악된 곳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세상 살아가는 것은 그냥 잠깐 좀 힘들더라도 그냥 이겨낼 수가 있다니. 죄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것이 죄예요. 가장 큰 죄가 뭐냐? 여러분 보세요.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이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용돈 안 주는 게 죄다? 아니에요. 부모의 은혜를 모를 때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를 때. 부모가 제일 섭섭할 때 그거예요.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를 모를 때. 내가 어떻게 저희들을 키웠는데. 그거 아는 자식들이 누가 있냔 말이야. 이것이 나중에 철 들어갔을 때 비로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날 이렇게 키웠구나. 아침에 우리 계연이가 전화가 왔는데 지가 울어. 떠나가 보니까 아는 거예요 지금. 먼 곳에 가가지고서 참 그것도 보세요. 저도 이것도 하나의 복음적인 의미로 이렇게 살펴보는데 로버트가 여기 한국에 미국에 있는 애가 여기 마을로 왔냐 말이야. 와가지고서 지 마누라 지 새끼 딱 챙겨가지고 가잖아요. 이건 꼭 마치 뭐 같으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신부 데리고 가는 거 똑같은 모습이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그 모습들이 이렇게 다 복음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니까 감사할 일들임에도 인간적으로 보면 또 아프더란 말이죠. 우리의 심령들이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이런 말씀을 통해가지고서 우리가 진짜 그 말씀 앞에서 진짜 이 눈물이 나게 된다니까. 고마워서 말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눈물이 나게. 지금 눈물 다 사라져버렸어, 이제. 그게 얼마나 마음들이 폐역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해도 낭낭하고 말이죠. 아까 그 다큐멘터리 그 모습을 보면서 큰 높이만 바위가 높이 있는데 그것이 반으로 쫙 쪼개져 가지고서 거기서 물이 흘러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야 참 모두 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 목이 말라서 이럴 때 그 높이 그냥 평지에 있는 바위 딱 깬 게 아니고 높이 솟은 그 바위를 깨 가지고서 거기서 물을 흘려보냈을 때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했느냐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압도당하고 해야 될 그런 자들이 결국에는 광야에서 말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모습이 꼭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고발하는 것 같아가지고서 내가 그것을 보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십자가는 하나의 추상이고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찢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죄사함 받았던 이 사실들을 내가 과연 얼마나 피부로 느끼고 사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 피는 주술이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 내가 믿어질 것 같으면은 다른 할 말이 없어요. 주여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나와야죠. 어? 기도를 통해가지고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교훈을 해주잖아요. 아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런 방식으로 살려내셨구나. 그 지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이제 그 기도원의 사건들도 전부 다 누구로 해석이 되어지냐. 예수로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구약의 율법으로서 해석이 됐는데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니까 그 바울이 도망간 아라비아 광야가 거기더라니까. 거기 그 모세가 갔던 그 곳이라니까. 세상에 그 미디안 광야를 하면 미디안 광야가 아라비아 광야예요. 아라비아 광야. 거기서 바울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울이 그곳에서 뭘 받겠느냐. 그 높이 들린 그 깨어진 그 반석을 봤을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도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누구로 해석을 해버려요. 예수로 해석을 다 해버리잖아. 예수로. 그런데 지금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니까 그 성령이 지금 우리는 구약의 수천 년 전에 기도원의 이 사건이 신약의 예수님의 사건으로 조명이 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니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냐 말이죠. 너무너무 고맙지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사건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께서 밝히 조명을 해주니까 다 예수 이야기고 결국 그 예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이야기가 내 나를 구원하는 사건으로 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보든 출애굽기를 보든 창세기를 보든 전부 누구 이야기냐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낮아지고 낮은 자로 오셔가지고서 깨어져가지고 자기 피를 쏟아내면서 우리를 살려냈다는 그 이야기로 보여지니까 우리가 어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수련해지지 않을 수 없어요. 응? 감사해야죠. 응? 제발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안목들을 가지셔야 된다고. 응? 바람 하나 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있어야 돼. 그 촉이 발달돼야 돼.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사소함 속에서 부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좋은 자 나쁜 자 따지지 말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게 선을 이루어 간다는 이 사실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 바 되어지고 덮쳐와서 이제 깨달아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큰 파도처럼 우리에게 덮쳐왔어. 우리가 그 파도에 삼킨 바 되어졌어. 그거 삼켜졌는데 결국 우리가 삼켜진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삼켜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마음을 여셔서 범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